오늘은 세계 제1의 천연 향신료로 독특한 맛과 강한 향을 내뿜는 초피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피나무는 운양과로 중부 이남의 산에서 주로 자생하고 산초나무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먼저 초피나무와 산초나무의 간단한 구별법은 잎을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산초는 잎이 엇갈리게 나 있고 제피는 잎이 마주나면서 나란하게 나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열매는 초피나무가 더 일찍 맺히고 산초나무는 가시가 어긋나 있습니다. 산초는 산에 아주 흔하지만 초피나무는 주로 산 중턱 및 산골짜기에서 자라고 높이는 3~5m까지 자라게 됩니다. 다른 이름은 제피와 젠피라고 부르며 산제피, 조피, 지피, 남초고초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향신료로 다양한 상품화가 되어 미국과 유럽으로 대량으로 수출을 해서 큰 소득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보통 어린 잎은 식용, 열매는 약용과 향미료 등으로 사용하며 껍질 역시 향신료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주로 열매를 믹서기에 갈아서 육류와 생선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데, 추어탕을 끓일 때의 미꾸라지의 비린내를 없애는데 최고입니다. 또는 김치를 담그거나 매운탕과 국거리 튀김 등에 두루 사용해서 먹을 수가 있고, 매콤한 맛과 톡 쏘는 향이 강합니다. 초피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계속 찾아 먹게 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면서 매력적인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초피는 독성이 있어 에이즈균까지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며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니아신과 레티놀, 베타카로틴, 레모린, 시트로네날, 베타페란드레네, 시네올, 테르피놀에네, 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편으로 독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고서에서 초피나무를 꾸준히 오랫동안 복용하면 눈과 시력이 좋아지고 불면증과 수족냉증 및 배가 차고 아픈 심복냉통에 효과가 있음이 전해집니다.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초피 껍질을 베개에 넣고 자면 진통효과가 좋아서 두통과 불면증이 깨끗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임상 및 양리 실험에서는 초피 추출액은 살균과 살충, 식중독균과 같은 유해균을 해독하고 억제하는 항균활성 효능이 매우 뛰어남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뱃속의 벌레를 죽이는 구충효과가 탁월함이 밝혀져 있고, 통증과 염증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이는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사실이고, 열매 14에서 16개를 가루내어 하루 3회 복용한 지 3-4일 만에 회충성 장폐색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균성 음도염, 즉 여성의 질 입구에 염증이 생기거나 가려운 증상에 높은 유효율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는 트리코모나스균에 감염이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요충증에는 초피열매 껍질을 50g에 물 1kg을 가해서 4-50분 끓인 후에 여과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108명이 환자를 치료했는데 거의 대부분 증상이 소실이 되었고, 3회 대변 검사에서 충나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요충증은 요충에 의해서 감염된 병으로 항문이나 여성질에서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지통으로 인한 궤양통과 장결련, 담도선통의 246명 중에서 240명이 유효율을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중간부통 4명은 모두 유효했고, 요통은 3명 중에 2명, 두통과 협심증은 5명에게 유효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266명 중에 완전한 진통이 186명, 부분적 진통이 68명, 무효가 12명으로 90%가 넘는 높은 진통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치료과정 중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치료법에는 초피열매 껍질에 과피를 갈아서 산재로 만들어 꿀물에 타서 마시거나 1회 2ml씩 주사액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초피 잎은 항염증 및 항열전효능을 관찰할 수 있어 체내염증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체 내부에서 혈액 일부가 혈관 속에서 굳어져 생긴 혈액응고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초피나무 잎을 뜯어 말려서 차로 꾸준히 달여 마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겨울철 추위가 잘 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몸속이 따뜻해져 얼굴빛이 좋아지게 되고, 오래 지속된 육체 피로와 만성 피로를 깨끗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타박상과 근육통, 관절염, 허리 통증에는 초피나무 가지를 짧게 잘라 그늘에 말린 다음에 가루로 빻아서 환부에 바르면 즉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피나무는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는 방향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가 약하거나 트러블이 있으신 분은 사용상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검게 익은 열매를 직접 입으로 씹어 먹으면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맵고 혀가 얼얼하면서 심한 고통이 따르게 되니 믹서기로 갈아서 아주 소량씩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